파이널 테이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거워요. 네네네. 와, 저기 무거운 거 옮깁니다. 와, 자, 드디어 잠장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얼굴이 많이 썩어있죠? 자, 파이널 테이블 다리 옮기는 게 진짜 무겁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자, 이제 파이널 테이블 의자가 왔네요. 의자는 이제 컴퓨터 의자예요. 되게 저희 빅스택이랑 비슷한 거. 자, 지금 이제 우리 빅스택의 파이널 테이블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널 테이블 위치 잡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하나씩 밀고 있어요. 저만의 그런 거 한 번 봐. 테이블 옮겨? 네, 그 올릴까지. 테이블 여기까지 나오고. 조심해요. 오, 있어 보인다. 역시. 오늘 이제 여기 무대 인테리어 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 왔어요. 파이널 테이블 의자인데 조립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자 같이 조립해도 직원분들을 뽑거든요. 저 아래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의자 좀 잘하겠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 오프닝 이제 임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안에 오픈할 건데 나머지 싹 공사해가지고, 근데 너무 잘해놨어요. 미스터 왕님께서 역시 여러 요식업을 하시면서 인테리어로 진행하시면서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박 대표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뭐... 도쿄 스플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로수길 도쿄 스플레, 연남동 도쿄 스플레, IFC 도쿄 스플레 빵빠르. 근데 이거는 왜 안 치운 거야? 이거 근데 가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작업할 때 물. 오케이. 오늘은 일단 철수하고 다음번에 와서 쫙 돼 있는 모습. 야! 이렇게 하면 다 변경해 있는 걸로.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 이거 됐어요. 어렵다. The next day. 자, 여러분. 드디어 바로 내일 오픈입니다. 정식 오픈은 아니고 이제 가오픈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뒤에 싹 바뀐 거 보이시죠? 저희 이제 신사 빅스택과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건대점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보시면은 따라와 보시죠. 사실 그 저희 신사 매장보다 인테리어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 그 박 대표님 딱 그 빅스택 하다 망하신 분, 그분이 인테리어 맡아서 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셨어. 파이널 테이블이 있고 파이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이 따다닥 두세 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난 여기 이제 이 엠블럼이 너무 좀 귀엽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싹 준비해서 여기 테이블이 싹싹싹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는 TV를 많이 달았어요. 있어 보이게 우리가 스트럭처 테이블을 많이 달고, 지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또 새로운 직원들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았는데 우리가 바로 스파르타식으로 바로 와서 일 시켜버리거든.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고 점장 삼관이가 또 저기서 뭐 어떻게 냉장고 교육하고 있니? 어려워 냉장고. 아, 냉장고 지금? 존나 떨어져.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이제 그때 샤로스키부터 시작해서 건대에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오픈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골동법을 뭐 어떻게든 인테리어 싸게 해서 뭐 오픈하고 테이블을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매장에서 일하는 점장과 직원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모여보세요. 자, 지금 일하지 말고 자 홀점퍼 능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직원들과 얘기하면 다 앉으시죠?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빅스택을 대표로 하는 유튜브 유럽파 겸 김승열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홀점퍼, 나는 이제 거의 처음 본 거지? 처음 봤는데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딜러 3년 했습니다. 딜러 3년? 네. 그럼 본인은 딜러인가요? 네. 그럼 딜러만 할 건가요, 거기에서? 아니요, 다른 거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홀덤펌은 딜러만 카드 돌리고 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해야 되죠. 아, 그렇죠. 여기는 경력 있나요? 6개월. 6개월? 딜러 했나요? 네. 서비스 안 했나요? 서비스. 서비스. 여사, 미소가 좋잖아. 미녀잖아, 일단은. 저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혜별. 강혜별. 이름도 이뻐. 이름도 너무 이쁘다. 사실 우리 가게
마스코트가 돼주셔야 돼요. 여기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뽑았어? 누가 뽑았냐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골든법에 최적화되게 우리 영상 아시잖아요. 빅스텝 벌써 4, 5년 됐고 제2의 여롯과 분석관 거의 홀덤펍이거든요, 이 친구는. 대학생 때 내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른다.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손님들 너무 중요하다. 홀덤은 사람이 있어야지 게임이 열 수가 있잖아.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 쭉쭉쭉 버리면서 홀덤 안 해요 하는데 가게 손님이 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일단 안 쳐야죠. 어떻게 안 칠 거냐고. 뭐 얘기라도 하면서. 얘기도 하는 건가? 뭐 어디 다녔는지 얘기해서. 그런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옛날에 신사 빅스텝 사람 한 명 보면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어서 홀더 마세요. 앉아보세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었는데요. 부터 시작해. 그 사람의 호기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한두 명씩 모여서 테이블을 열어요. 당장 우리도 문을 보고 있어. 그딴 말이지. 빵빵빵 운 좋게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예요? 열 수 있는 게 뭐야? 소리가. 석관이 뭐 우리 할 얘기 없니? 홀덤법에. 아 홀덤법? 홀덤법에 또 점장으로서. 사실 처음에 많이 힘들 거예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단지도 돌려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점장 용진이 형 잘 따라줘서 해줬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저랑 여리 형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맨날은 못 와도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강이가 잘 돼야 되는지 하나하나 오늘 알려줄 거야. 시스템 필요할 거도 찍는 것부터 손님 오면 막 한마디로 뭐 이라시아 마세라도 하게 인사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식사하러 가시죠. 어디 먹어?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죠.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걸로 아직 오픈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김밥천국 가야지. 김밥천국 같은 데 가서 잘 되면 제가 여기 고기 사드릴게요. 식사하러 가시죠. 자 이제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은 이게 계단을 좀 키 크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살짝 숙여야 돼. 숙여야 되고 이게 나와. 보시죠. 한글로 겁나 크게. 누가 봐도 홀덤펌인 줄 알아요. 잘 돼 있어. 근데 이 골목에 여러분들 진짜 술집 많거든요. 맛있는데도 많고. 여기 오셨다가 그냥 여기 오시면 되는 겁니다. 맥주 한잔 먹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로 와보세요. 여기 이제 거리 보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가게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포켓킹이 해야 되고 알았지? 살짝 소리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주 리듬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방을 괜찮아요? 얼마야? 아 그 정도 사왔지? 아 얼마야? 독방을 괜찮아요? 아 그래요? 형이 안 괜찮은데 지금? 얼굴이 고기 얘기 나오니까 아 형 인상표요. 아 나 어제 족발 먹었거든. 아 형 인상표. 아니 족발 아직 오픈 안 해가지고 돈 못 벌어가지고. 아 여기 있다니까 바로. 아 거기 가면 소고기집 있잖아. 일로 와. 자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드시고 뭐 가격 부담 갖지 마. 더 시켜도 돼요? 맞은 가격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시키시고. 아까 그 홀덤펍은 뭐다? 아, 없어? 아까 홀덤펍은 뭐다? 사람 만나는 곳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지만 그 말을 명심해 주시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 홀덤펍은 포크하라는 곳인데 사람 만나는 곳이다. 아지트 같은 거. 아지트 같은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가면 항상 친구들 있잖아. 홀덤펍 오면은 또 혼자 없는 사람 많잖아. 언제나 가면 우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인상이 별로야. 그럼 안 오겠지. 근데 예외가 있었어. 얘가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 근데 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장점이 술을 잘 마신다. 술 친구가 술을 잘 먹는 건 알지. 넌 노력하는 거지. 알코올 중독자라. 아니야 아니야. 난 아예 안 먹어. 여기 그 박 사장님께서는 술을 못 먹어서 홀덤펍이 문을 닫았어. 망했다고 가게가. 술을 못 먹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역할이 있잖아. 전담마크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너가 하면 돼. 최상무는 옆에서 노가리 까는 거는 너가 하면 되고 저기는 그거 하면 되겠다. 사장님
좀 천천히 게임하세요. 이거 하면 되겠다. 타짜처럼 이 전단마크가 이단 말이지. 난 이거 하거든. 아 사장님 그만하세요. 이거 안 하셔도 저 돈 많아요. 이거 하거든. 어쨌든 이제 오늘 부담과 같지 말고 아까 부담법은 뭐 하는 곳이야? 사람 만드는 곳이야. 오 그래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회사 부장님 같아. 부담법의 중요 조건 골든 타임을 잡아라. 사람들이 왔다가 어수선거려 손님 안 와요 이러면 무조건 붙잡아줘야 돼. 골든 타임이 있어. 손님이 어수선거리는 걸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잡아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아 최고 작품. 아 진짜 회사 부장님 같아. 콘대 부장님 있지. 아 콘대 부장님. 여러분도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되나? 이런 거.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게. 와 족발 벌써 준비돼 있네. 아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 우리 직원들 이거 된가요? 된짜인가요? 이거를 하나 더 주세요. 된짜를. 네. 아 중짜로 주세요 중짜. 네네네. 갑자기? 아니 너무. 자네들 먹게나.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호소법은 뭐하는 곳이다? 사람 만나는 곳이다. 어, 이 친구는 갑자기 늦게 와가지고 그게 끄덕끄덕거리네요. 내 얘기 듣고 있니? 호소법은 사람 만나는 곳이야. 알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아야지 홀덤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직원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홀덤법은? 사람 만나는 곳이다. 사람 만나는 잘해보자고. The next day.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빅스텍 오픈 날입니다. 건대점 드디어 이렇게 가게 자리 찾다가 여기다 이렇게 둥지를 뜨게 되었어요. 카카오톡 뭐야 소리 듣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 우리가 준비하는데 3주 정도 걸렸고 자리 찾는데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직원 세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끝납니다. 미남 미녀 와 장난 아니죠? 자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건대에서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당분간 여러분과 이곳에 있을 거니까 놀러 오시면 되겠고 지금 점장 지금 어때? 기분 어때? 아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요. 네. 장사가 안 돼 봐야지 정신을 차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오픈까지의 과정은 이렇지만 앞으로 저희 건대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 빅스텍으로 놀러 오세요. 와. 자 얘들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만 홀덤법 뭐다? 사람 만나는 것이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손 많이 벌자.